여자도 잘 믿어서 제가 한 번도 신용카드 한번 날린 적이 있고. 첫째는 자기 집에 신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 들어오시더니 죽었다. 대주님, 신을 믿나? 어떤 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신이든 무당을 믿나? 예전에 많이 믿었다가요. 또 한동안 또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만사가 귀찮으니까 믿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가 또 이게 요즘에 또 이렇게 좀 믿게 됐어요. 원래는 좀 많이 믿는 편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싫든 좋든 상황이 어쨌든 쭉 가야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노시 집안의 자기 사주나 집안을 이렇게 보면 신을 모셨던 게 보이고 위하던 게 보여.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받으셨다가 이제 다시 모셔놨어요, 다시.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모셨든 모신 게 보이는데 이 식구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잘해주면 신이 계신다 생각하고, 뭔가 신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안 계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봐. 그래서 노시가정을 둘러보면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위에 조상 주력으로도 신을 모셨다가 제대로 잘못 불리고 이렇게 태송을 해도 제대로 못했든 신의 벌도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노시 대주 본인 사주를 보면 네가 신가물이야. 신가물이라서 신이 보이고 들리는 건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예감이 빠르고 직감이 되게 빠른 사람이야. 근데 내게 없어 사주에. 부모가 있어도 내가 부모덕이 없으라 했고 형제가 있어도 내게 없으라 했고 타간 객지에서 사소성가하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그래서 직업으로도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래서 직업으로도 바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정되지가 못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금전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신을 모셨다 하나, 어머니 성씨는 다를 거 아니야. 어머니 성씨가 뭐예요? 그럼 노시가정 송시명당 신명주력으로는 첫째는 자기 집에 신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 어머니가 신을 모셨다 해도 송씨 가정 주력으로 모셨던 걸로 보인다. 외주를 하고 뭐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노시 가정에 신명이 계실 거 아니야. 자기를 점주하고 돈을 벌자 대감 할아버지도 계시고 뭔가 있든 자기 동자들 이 줄매기에서 안 풀리니까 자기한테 계속 지기를 많이 줘. 그렇다고 신이 보이는 건 아니야. 그거 없지 당연히. 그래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을 계속 준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돈을 벌어도 내가 필요한 만큼은 그 고비는 넘길 수 있게끔 딱 주지만 그 이상을 주지를 않아. 돈이 왔다 가도 자꾸 사라지는 거야. 제가 올해 48인데요. 평생 몇백만 원을 못 만져봤어요. 그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누가 좀뭐 얘기하면 그냥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그리고 뭐 투자하라면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여자도 잘 믿어서 제가 한 번도 신용카드 한번 날린 적이 있고 그래도 요즘에 제가 힘든 게, 제가 돈이 없는데, 어머니도 좀 약간 저처럼 키가 얇으셔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제가 아주 믿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없는데, 어머니한테 붙어, 어머니 옆에서 들으시고, 어머니가 이잣돈 빌려서 거기다 넣었는데, 사람한테 맨날 배신당하고 맨날 네가 배신다, 예. 믿을 사람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건지, 아니면 사주가 원래 그런 건지. 사주가 원래 그렇고 안 그렇고를 떠나서 왜 팔랑귀야 예. 다들. 다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 신을 모셨던 집이 분명하다 보니까 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 없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람이 안정이 안 된다고, 모든 기운이. 그게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야. 안정이 안 되니까 신의 바람도 보지. 신은 자연이라 쳐. 자연의 바람을, 이 바람은 계속 몸으로 다 맞는 거야. 그럼 바람이 부는데 돈이 안정이 되겠어? 건강이 안정이 되겠어? 직업이 안정이 되겠어? 뭐 가정이 안정이 되겠어? 맞잖아. 바람이 계속 불며 불도 확 붙었다 꺼지고 너무 세도 꺼지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신바람이야. 신의 바람, 칠성 바람. 그리고 노시 가정에는 청춘에 갔던 조상들이 있어. 조상 주력으로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형제자 할아버지 때 여기서 지금 다 묶여가지고 자기한테 왕래를 좀 하다 보니까, 알아달라고 왕래를 하다 보니까 한 방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자꾸 그런 인연이 들어와. 예, 한방. 한방 부르스야, 쉽게 말하면. 왜 노시가정은 노름의 폐가 망신한, 쉽게 말하면 술, 노름, 이런 기운들이 같이 다 들고 오니까 그 조상의 기운이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도 어떤 직업을 하고 있어도 마음에 들지는 않아. 불편해. 그리고 이 어떤 직업이 와도 우리가 뭐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서비스 직이겠지 다. 내가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서도 그 틈에 인연줄에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해운에 따라서 인연이 다르게 들어와. 그러면 조금만, 아까 그랬지, 사주팔자에 신가물이 세다 보니까 나무에도 기댈 데 없고 돌에도 기댈 데가 없다. 믿는 거는 사람이고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조금만 잘했으면 다 믿어. 그럼 그 인연을 타고 이게 좋다 하며, 왜 그거 해볼까? 없는 돈에 자꾸 그래 돼. 나갔다 오면 100% 안 들어와. 그러면 인덕이 없고 금전의 풍화바람, 건강으로 직업이든 이게 살면서 이 칼날 같은 세월에 많이 바람이 드니 이 기운을 우리 대주는 많이 빌고 닦아서라도 안정을 시키라는 사주는 원래 타고났다. 그래서 신을 모신 어머니 밑에 사는 거고, 쉽게 말을 하며. 근데 이 노시 가정의 신명이 바로 자정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신이 못 들어오시다 보니까 다 식구들마다 바람을 쳐. 근데 그걸 자기한테 제일 많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올 한 해는 변덕이 들어왔어. 작년에 47, 8 하면서 또 다르게 좋은 운으로 치면 성주운이라고 대운이 들어왔지만 잘라진 거야. 반토막짜리야 지금. 그러니까 뭔가 해보자, 쉽게 말하면 뭔가 해보자, 투자해보자, 직업으로도 이동이 들어왔을 거고 변화는 들어왔는데 이것도 내 거 아닌 것 같이 뭔가 항상 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도 온전해야 되는데 반짜리야. 그러니까 자꾸 구설에 휘말리듯 대단한 12수에 자꾸 걸리는 거야. 그리고 올해는 관제수가 들어와. 경찰서 갈 일, 뭐 고소할 일, 예를 들자면 고소당할 일, 이런 게 지금 안 좋은 걸로 치면 이런 게 지금 들어오니까 이거는 본인이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을 상대를 해도. 그래서 돈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저 사람 200% 믿어도 자기한테는 그런 복이 없다. 지금부터 네가 길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영적인 문제가 걸린 거는 풀어주고, 사람도 고에 묶이니까 금전에 관제에 쉽게 구설에 다 묶이는 거야. 이 고를 풀고 가지 않으면 조금 힘든 건 사실이다. 네가 윗대 조상은 모른다 해도 당대 조상 중에 타살같이 간 사람 있지. 외사촌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 살 어려요. 군대 후배라는 놈 제가 알아요. 그 군대 후배 놈을 만나가지고 돈을 한 1억 얼마를 이렇게 뭐 사기 비슷하게 당한 거예요. 제가 고소를 했는데 이제 재판 날짜 하루 앞두고 그 후배 놈한테 그 뭐죠, 그 돈 받으러 갔다가 차 안에서 다투다 죽었어? 오히려 칼로 수십 번을 찔린 거예요. 오히려 돈 받을 놈이. 근데 그날 전날 제가 자는데, 낮에 자는데 막 갑자기 막 가슴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죽었다. 저 마음속에는 항상 언제든 돈 있으면 내가라도 천천히 해줘야겠다. 그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항상. 근데 아직도 못 해줬어? 아무도 안 해줘요. 친척들도 안 해주고 이복 형제도 잘 살아요. 선생님도 기도해줄 테니까 용기 내고 그래서 니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 건강하세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조금 현 상태나 살아온 과정이라 해야 되나 현재 마음이 죽고 싶다, 우울하다, 그리고 뭔가를 죽이고 싶다 이런 기운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사주에도 물론 있겠지만 조상에서 타살같이 가고 이제 죽임을 당했던 조상 이제 당대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쓰니까 금전으로 휘말리고 돈으로 계속 사람을 이제 망조를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태에서 내가 이 돈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자 이렇게 오니까 차례자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는 신을 모셨고 현재도 어머니가 신을 모시고는 있지만 그냥 가정성불로 이제 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신의 가리나 조상의 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라지한테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감고 돌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정이 안 되고 직업이나 금전이 다 안정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영산에 걸리고 이제 주당에 사자가 자꾸 오는 걸 조금은 풀어주셔야만 조금 건강이라도 좋고 하는 일에 조금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죽고 싶다, 누굴 죽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심해가지고 좀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리고 돈이라든가 건강 문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그런 응어리 이건 꼭 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들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